오, 뭐야? 서킷 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연 우승을 쟁취할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이쪽은 강로경 선수가 바라본 김아랑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거리가 이제는 조금 추월할 수 있는 거리까지 왔거든요.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 강로경 뭔가 해볼 수 있나요? 아웃사이드 있을까요? 다음번에 인사이드 잡으려고. 한번 해봐. 저쪽에 인사이드 있을까요? 아웃사이드 있을까요? 유지. 바깥쪽으로 치고 나가는 의외의 결단을 보여줬는데요. 자, 여기서 페이크! 자, 갑니다! 아, 괜찮아. 이제 4랩밖에 남지 않았는데 몬자 같은 경우는 추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 않아서 선수들이 기회를 한 번을 잡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다시 한번 김아라. 김아라. 오, 공격 시도했지만 그 길목 강로경이 막았습니다. 확실히 김아라 선수의 플레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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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크로스네요. 오! 무련하게 김아라 선수. 지금 막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바로 파이터의 기질이 맞아요.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기회를 보나요, 강로경 선수. 자,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또 한 번의 추월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되면 바로 전 랩에 대자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자, 비슷한 양상. 똑같아요. 여기서 또 한 번의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넘어갑니다. 무조건 아웃사이드로 추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웃사이드로 갔는데 그게 두 번이나 성공을 해서 기쁘다. 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최대한 침착하게 하고. 자, 김아랑 선수가 강로경 선수의 레코드 라인을 막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강로경 선수에게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자, 강로경 이번에도 바깥쪽에서 지켜냅니다. 야, 정말 노련하게 들어왔어요. 야, 진짜 환상적인 플레이인데요? 네. 정말 센세이션합니다. 저는 무슨 아웃 추월을 저렇게 잘. 야, 잡아야지 저거는. 와. 자, 엔트넘버 5번 최진욱 선수입니다. 자, 앞에는 안도현 선수가 있고요. 탄력을 잘 받아 나가면서 최진욱 선수 들어갑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도 쉽지 않거든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네, 조금씩 더 밀고 나가고 있는 최진욱 선수죠. 자, 직선 구호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요. 자, 인사이드. 자, 인사이드. 살짝 미끄러지면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최진욱. 야, 장난 아닌데요? 롤러코스터나요? 다 같이 지금 함성을 지르고 있는데. 자,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네. 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지금 총 10랩 중에 8랩째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로경 선수와 김아랑 선수의 또 한 번의 배틀입니다. 자, 이번에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강로경 선수가 인사이드, 네. 화랑 선수가 바깥쪽입니다. 로경아, 입막아. 보여줘. 자, 이번에는 김아랑 선수가 강로경 선수의 그 패턴대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아, 강로경. 내주질 않네요. 자, 10위권 싸움 앞쪽에는 최진욱 선수.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 최진욱 선수. 오! 아, 컨트롤! 아, 여기! 유준아, 멘탈. 와, 지나가고, 그렇지. 자, 이제는 랩수가 한 랩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마인드가 사실 제대로 컨트롤 되긴 좀 어려운 시점이에요. 자, 다시 한번 화면은 4위권 모습입니다. 아니, 김아랑 선수가 4위로. 박준희 선수에게 차를 내줬어요. 자, 김아랑 선수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정확히 화면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네. 아마 어떤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세 번째 자리까지 내주기에는 김아랑 선수 너무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자, 하지만 박준희 선수도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자,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랩입니다. 자, 이 상황에 장준호 선수 이제 보이네요. 네. 정말 잊을 법한 장준호 선수였습니다. 자, 박준희 선수 지금 뒤에 이 공력을 방해하기 위해서 네. 차를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김아랑 선수를 떨쳐내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련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장준호 선수 체커기를 받았고요. 야. 자, 이렇게 되면서 장준호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강로경 선수가 두 번째, 박준희 선수가 3위. 아, 김아랑 네. 선수가 아쉽게 4위로 밀려나게 되면서 이렇게 순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랑이랑 로경이랑 엄청 싸우던데. 그래서 뭐라 했는지 알아? 날라가라 했는데 화랑이가 딱 쫓고 나는 거야. 오케이, 좋았어. 괜찮아. 원자에서 펼쳐진 5라운드. 여유롭게 1위를 차지한 장준호 드라이버. 그 결과 서한 GP는 팀 포인트 차이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 승리의 기운이 감도는 DCT 팀 연습 현장. 지난 경기 분석에 사뭇 진지한 멘토와 선수들. 여기 간격을 너무 많이 벌리고 있어. 이때는 오히려 약간 레이트 브레이킹을 조절을 해서 이 선수가 들어올 간격을 주면 안 돼.
리뷰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잘했던 포인트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는 항상 리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두 가지? 예선 때 나만의 초를 반드시 찍자. 두 번째, 스타트 실수하지 말자. 그게 레이스 절반을 좌지우지. 정말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모두가 다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발전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친구들의 순위와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DCT 화이팅! 이렇게 가서 이 라인을 타야 돼. 그래야 여기 탈출 위주로 타야지 빠르기 때문에. 지난 경기를 꼼꼼히 분석! 마지막 대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영 드라이버! 끊임없이 성장해온 아트라스 PX! 최종 목표는? 후회 안 남는 경기를 하자. 최종 우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트라스! 바로! 잠시 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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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자존심을 건 배틀의 생자는? 16명의 드라이버들이 만드는 열정의 무대, 현대 애니 페스티벌 주니어 컵 6라운드 경기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6라운드 무대는 바로 실버스톤! 군용 활주로를 개조한 서킷으로 3연속 슬라럼 코너가 유명하다. 퀄리파잉 레이스를 통해 결정된 출발 그리드 순서를 공개합니다. 아, 실버스톤 변수 많을 것 같은데. 첫 코너, 두 번째 코너 미스 많이 하지 말고 너 우승할 수 있어. 폴킹 가자. 정유로 선수가 폴을 차지하게 됐고요. 2번 그리드에는 장준호 선수가, 그리고 3번 그리드에는 박준희 선수, 4번 그리드에는 김아랑 선수가 차지하면서 팀 모두 1위부터 4위권까지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파이팅! DCT 파이팅! 아트라스 PX 파이팅! 서한 DP 파이팅! 자, 지금 경기장 내부에서는 팀 간의 파이팅 소리가 들려오면서 심리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침착하게. 마지막 경기잖아요. 네.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파이팅 소리와 함께 이제 경기가 시작됐고요. 가장 선두에는 정윤호 선수가 있고요. 뒤쪽에는 장준호 선수가 있습니다. 정윤호 선수 자기 자리 너무나 잘 지켰고요. 네. 장준호 선수 그 뒤를 바짝 물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연습을 많이 했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무조건 1등 하자. 준호야, 오늘은 내가 잡는다. 그냥 1등 하겠다, 아까 이런 마인드. 오우. 자, 초반에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제 앞쪽에서 이렇게 자리 싸움을 하다 보면 그 뒤쪽에까지 함께. 미쳤다. 아트라스 BX 밀려납니다. 치열합니다. 컨택 조심. 자, 이번에도 많은 컨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3 와이드 하면서. 야, 정말 이 계속된 접전들이 이어집니다. 자, 누구 하나 실수하면은 순위를 자, 이거 지금 같은 팀인데요. 자, 밀려납니다. 오. 둘이서. 와, 민수야. 자, 여기는 5위권 싸움입니다. 지금 현재 강로경 선수와 김아랑 선수의 일. 자, 강로경 유리하죠. 로경아, 지금 추월하자. 강로경 들어갑니다. 강로경 들어갔습니다. 자, 성공하나요? 그렇지만 김아랑 선수 쉽게 내주지 않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턴이기 때문에 강로경 선수 아직까지는 여유 있는 위치입니다. 자, 기회 잡아내는 강로경 선수. 네. 2위권 올려내는 강로경 4위권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됐지. 우후! 브레이킹이 좋은 거 같네, 제가 보니까. 화랑아, 너 로경이 나가는 거 봤지? 그런 식의 라인 타야 된다. 이렇게 되면 김아랑 선수 화가 많이 날 거거든요. 오케이. 자, 지금 강로경 선수는 굉장히 최연소. 공격적으로 들어가고요. 자, 안쪽 인코너 먼저 받으면서 자, 주월에 성공했습니다. 나이스. 강로경 선수와 김아랑 선수의 차이는, 김아랑 선수는 실제 레이스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운영 능력에서는 사실 좀 유리해요. 네. 그렇지만 강로경 선수는 스펀지같이 이 상황을 당황하지 않고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를 또 노릴 겁니다. 자, 강로경 선수. 네.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네. 자, 받은 대로 다시 한번 돌려주고 있는 강로경! 와, 순이 바뀝니다. 와, 정말 노련한 플레이. 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4위 자리가 계속 바뀌어 갑니다. 자, 여기는 13번 박찬엽 선수 뒤쪽으로 4대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자, 계속된 경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 아, 김종효 선수! 정말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흔들리면서, 자, 인디고의 듀오가 그 인사이드를 파고듭니다.
자, 트러스틱스 노련하죠. 들어갔어요. 박찬혁 선수 잘 지켜내가고 있지만 사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3 와이드입니다. 자, 2골에서 3 와이드. 3 와이드. 자, 2골에서 3 와이드. 3 와이드. 자. 자, 1호 1에서 지금 김정은. 결국에는 이렇게 스피닝을 하고 맙니다. 충돌을 딱 했는데 저만 돌았어요. 많이 우울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유상원, 김하람 선수와 강록윤 선수를 또 넘어섰습니다. 정말 치열한 배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아, 두 선수 너무 멋진데요, 참. 자, 강록윤 선수 오버스티어 컨트롤하면서 살짝 거리를 내어주고 말았는데요. 여기서 김하람 선수 노련했다고 봐요. 패턴을 살짝 바꿨거든요. 한 방으로 거리를 벌려 놓아버립니다. 로경이 지금 흔들렸어. 벌려. 거기서 시도할 줄 알았어요. 걔 거기서 세 번 걸렸는데. 로경아 괜찮아. 집중. 자, 이제 정윤호 선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뒤쪽에는 장준호 선수가 있고요. 네. 지금 남아있는 거리가 약 한 3대 정도 남겨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제일 급한 거는 강록영 네. 선수입니다. 지금 개인 포인트 순위로 장준호 선수를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죠. 아, 본인 지금 여기 3위권, 5위권에 갇혀있으면 안 되는 위치거든요. 그렇죠. 김하람 선수 노련하게 디펜딩을 해내면서 자리를 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고속 CK인 구간입니다. 이 실버스타 명물 구간인데 이쪽에서 고속 흐름을 잘 타고 나가면 그 다음에 슬립스트림을 받을 수 있는 긴 직선 구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탈출. 탈출하십시오. 나이스! 탈출 좋았어요. 강록영 선수. 자, 들어가요! 자, 뭔가 보여주나요? 자, 네.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 자, 강록영 선수 일단 과감하게 바깥쪽으로 나란히 차를 붙여보고 있는데요. 자, 좀 좋지만 김하람 선수 디펜딩 너무 좋아요. 두 선수에게는 이제 딱 두 랩의 기회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자, 두 선수 간의 격차는 0.2초 정도. 자, 이제 자! 야, 정말 깊이 들어왔어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붙었어요. 더 이상은 정말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기회 한번 노려봅니다. 오우, 내줄 생각 전혀 없어요. 자,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자! 자, 현대 애니 페스티벌 주니어 컵 영광의 우승자는 2021 현대 NE 페스티벌 주니어 컵은 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인제스피디움, GT기어, 벤큐, 로지텍, 그리고 아트라스 BX 모터스포츠, DCT 레이싱,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서한GP와 함께합니다.